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거크핸드의 선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브로콜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브로콜리를 먹고 난 후 쓴 일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네. 브로콜리를 먹고 난 후 전 김선. 다이어트 때문에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. 처음엔 브로콜리의 냄새와 맛 때문에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3끼를 전부 브로콜리만 먹어야 하니 정말 걱정이 되었다. 처음에는 잘 먹지 못했다.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고 연습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브로콜리 다 먹었다. 정말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진짜 없었다. 한 번은 친구가 학교에 브로콜리 있는 거 가지고 왔었는데 가지고 와서 브로콜리 너무 귀엽지 않니? 너무 귀엽지 않니?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진짜 그 브로콜리 인형을 붙여서 없애버리고 싶었다. 그때 제 표정이 이랬습니다. 완전 없애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브로콜리를 먹은 지가 4-5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브로콜리가 이렇게 맛있었나? 라는 생각도 들고 바로 씹어 먹으려고 해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다. 근데 이제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얼른 다이어트를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여기까지 제 일. 끝이 납니다. 그런데 저는 아직도 브로콜리가 너무 싫어요. 저는 먹어볼게요. 냄새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해서 진짜 맛이 없어요. 지금까지 선지였습니다. 안녕.